GH06 네이드랜트를 정말 정말 멋지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 배신하지 않고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했습니다. 1라운드 때부터 쿠킹, 로우킹, 타이밍, 거리 재는 거 강타를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보면서 와 진짜 잘한다 계속 이러고있었거든요. 익숙한가요? 아니면 조금 감사한 그런 느낌이 드나요? 이거는 진짜 처음 중간 때부터 계속 연습하고 유전수 이제 센스가 막 시켰더라고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이런 팀이 나왔어요. 그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원래 제가 알기로 좀 말씀 좀 했는데 플라이트 선수죠 원래? 맞죠? 그렇죠. 근데 평치로도 싸우고 벤턴급에서도 싸우고 계속 이랬습니다. 그리고 오늘 상대방 선수인 김주환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플라이급에서 상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 선수를 물론 이제 벤턴급이지만은 정말 멋있게 히키어로 잡아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저 스스로도 와 감탄하면서 이 선수 바로 국내 플라이급 랭킹에 올려도 되겠다. 물론 플라이급으로 싸울 때 또 랭킹은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감히 생각해 보거든요. 앞으로 국내 플라이급에서 어떤 포지션이나 위치 업적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? 저 원래 테플로지 플라이급 랭킹 1위였거든요. 그냥 패드급 뛰고 벤턴급도 그러니까 없어졌더라고요 랭킹이. 솔직히 저 자신도 플라이급 1위가 맞다고 생각하고요. 뭐 김주환 선수 충분히 분명히 강한 선수지만 저는 무조건 KO 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어요. 뭐 아무 선수가 아니면 다 KO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뒤에 살짝 한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. 더블G에서도 박연성 선수가 이제 사전사슴 같지 않습니까? 되게 좋은 커리어 갖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. 이 선수와 함께 향후에 매치업이 가능하다면 전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자신이 있겠죠? 자신도 있는데 솔직히 박연성 선수 제 거기에는 없어가지고 영상을 봐야겠지만 자신 있습니다. 거기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게 주어가 빠졌지만은 뭔가 명사죠. 좀 약간 자신감이 매우 느껴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, 메인 이벤트니까요. 인터뷰 분량 시간을 드리게 되거든요. 하고 싶은 말 편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 네. 원래 운동을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진짜 끝까지 갔다가 그만둘 생각으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오케이 해가지고 싸운 거거든요. 오케이 정말 잘했다는 이번 세 진짜 대표님 한 번 끝까지 잘할 수 있다고 응원 주신 지금 끝까지 잡아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보통은 메인 이벤트이자 마지막 인터뷰 마무리할 때는 이 인터뷰어가 선수 이름을 말해주는데요. 지금 이 순간에는 스스로 자기 이름 한번 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누구입니다 하면서 오늘 GFC06 대회 메인 이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숨어있는 동자 홍성훈입니다. GFC